형이 너도 선호니? 먼저 다가와 주시더라고. 나도 선호라고. 제 본명이 이선호거든요. 네네. 형이라고 불러달라고. 혹시 삼촌이라고 불렀다가. 네. 바로바로. 뭐죠? 뭐죠? 아, 하트 다섯 개인가요? 줄. 예, 뭔가, 예. 그때 가장 먼저 이렇게 데뷔를 했을 때, 데뷔 초에 했던 포즈가 뭐였나요? 오른쪽 날개요. 아, 이것은? 예, 그, 전설의 그 악매력인 패션쇼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런. 서로 첫인상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선호군을 처음 봤을 때, 저도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조용했거든요. 네네. 이 친구도 낯을 정말 많이 가리더라고요. 선호가 선호에게. 네, 그래서 제가 막 다가가서 나도 선호라고. 제 본명이 이선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투선호라는 말로 조금 어필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형이라고 불러달라고. 혹시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사실 너무나도 대선배님이시고 해가지고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그래도 내가 훨씬 후배고 동생인데 먼저 네, 네, 네. 이렇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형이 너도 선호니? 먼저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편해져가지고요. 그죠? 이 선배님 이건 진짜로 너무 좋다. 아, 근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되게 성숙하고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첫 MC도 도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센스 있게 질문도 센스 있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약간 저도 낯을 좀 많이 가린다고 말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MC다 만큼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형이 그 부족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막 먼저 이렇게 막 이끌어 가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네네. 형 아니었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를 일단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예. 유선호 씨는 NDC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제가 막내여서 뭐 애교가 많다,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제가 애교가 좀 없어요. 근데 의외로 또 선호 씨가 애교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요? 네. 의외로 진짜요. 네. 우리 NDC한테는 어떤 애교를 부리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애교입니다. 야, 내꺼해 송이라고. 네,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야, 나도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보이지만 않은 애칭이 있어. 선호? 나도 선호. 얘 말고 오늘부터 선호해. 예, 뭐 약간 이런, 네. 예. 지금은 좀 쑥스러워서 네네네. 지금 잘 이렇게 애교를 좀 많이 붙이는데 아마 NDC 네, 네? 저 안 볼 수 없죠. NDC가 하는 거가 그렇군요. 너무 궁금해요. 와우! 와우! 죄송합니다. 스톱. 제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하원, 투, 같이 투, 쓰리, 포 나는 내꺼 해 내꺼 나도 해도 해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있어 선호 선호 네, 다 요 정도로 약간 이런 했는데 제가 사실 가사를 몰라가지고 20년이 넘어도 아이돌은 아이돌이네요. 아이돌 가방을 시청하시면 네 풀 버전이 나올까요? 풀 버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저도 처음으로 도전한 MC이다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돌 분들을 열심히 또 공부했고 하다 보니까요 끝까지 잘 방송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항상 열심히 하는 MC 이선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게스트 분들이 나오실 텐데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음료를 또 제공하니까 시원하게 또 올여름
네,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은 음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첫 방송이 나가게 되면 아마 이렇게 보는 분들이 다양한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